근데 아니라 좋은데 좋은데 센터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네, 이번에 세미 어드벤처 2에서 꼬마 거북이 세미의 손녀 엘라 역을 맡았고요. 영화 재밌게 잘 보셨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라와 그리고 아이유 양을 좋아하는 리키 역을 맡은 이기광입니다. 영화 더빙이 이렇게 처음인데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쿠아리움에서 악당 역을 맡은 빅디 역을 맡은 김원효입니다. 네, 이렇게 또 이 더빙을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아이유 씨와 함께 했다는 그 자체가 제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뭐 오늘 만나서 사진부터 찍었는데요. 셀카도 찍고 예. 영화보다 아이유 씨를 더 사랑했는데 세미의 어드벤처 2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한 거를 잘 못 보거든요. 평소에도 제가 와이프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봤는데도 제가 노래를 만들어 놓고 제가 못 듣겠더라고요. 더빙도 솔직히 다른 분들은 잘했는데 저는 제가 못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제 목소리를 잘 못 듣겠더라고요. 예고편에서도 이제 김윤호 선배님의 그 목소리 연기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단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고,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인의 캐릭터가 워낙에 뚜렷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딱 너무 편하게 녹음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게 정말 너무 부러웠고요. 저는 뭔가 조금 더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고 아직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녹음을 해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선배님은 그냥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연기하신 것 같아서 그게 정말 참 너무 부러웠고 그리고 녹음하면서 계속 기강 씨가 한 거랑 들으면서 같이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약간 라이벌 의식 같은 게 계속 들어서 김현 선배님은 김현 선배님의 그 캐릭터가 너무 강하시고 그냥 뭐 너무 자연스러운 연기라서 그런 생각 잘 안 들었는지 몰라도 기강 씨랑은 계속 라이벌 의식이 들더라고요. 정말 리키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네 약간 긴장도 많이 했었고 기강 씨 걸 들으면서 약간 좀 더 의지를 내면서 신경 써서 그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녹음을 했었습니다. 대세 아이유 양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도 이제 가수 데뷔한 지 이제 3년, 4년 차인데 아직도 제가 앨범에서 이제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어색해요. 근데 영화 더빙은 또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예, 그 더빙된 목소리를 제가 그냥 제 목소리를 들려다 보니까 더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유 양과 김원효 씨는 정말 멋지게 캐릭터를 소화해낸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곡 자체가 굉장히 팝스럽고 되게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원곡자 분이 노래를 너무 잘해놓으셔서 정말 부담이 많이 됐었고요. 번안곡이라 이걸 가사를 한글로 바꿔서 부르려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잘 계획이 잘 안 서더라고요.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되나. 근데 그냥 정말 이 꼬마 거북이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어린 목소리로 이게 좀 시원한 바닷가를 생각하면서 저도 되게 즐겁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네, 솔직히 노래를 할 줄 몰랐었어요. 예. 제가 목소리 톤이 낮은 톤이 아니라서 제 나름대로 아이유 씨도 부르고 하니까 감독님한테 저도 7옥탑으로 좀 맞춰달라고 생각보다 조금 제 음보다는 낮게 불러서 좀 그게 더 힘들었어요. 오히려 높게 부르는 게 더 나았는데 근데 가수분들은 노래 당연히 잘하시는데 제가 그 세미송에 참여를 한다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예. 첫 키스의 기억이 참 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 근데 마지막이 좋았어요. 좀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제 캐릭터를 또 살릴 수가 있어서 딴딴딴 세미의 어드벤처 2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